정말로 정치하고 싶습니다. 왜냐? 대한민국의 수장이 돼서 우리 국민들을 정말 다 베풀고 잘 살게 해주고 싶어요. 제가 근데 진짜 배포하고 싶네요. 네, 저는 무속인, 전 대통령이 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습당 아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구독자 여러분. 요즘에 많이 힘드시죠? 습당 아씨 보면서 힐링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 요즘에 유튜브에서 이렇게 제 팬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전화가 오시거나 문자가 오시거나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제 영상을 다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우신 분도 있고 내 목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떨리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참하고 예쁘게 생겼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렇게 예쁘신 분이 어쩌다가 이런 길을 가시게 됐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이 길을 가면서 참으로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있음이 감사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간다라면 사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선생님은 어떤 사람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한없이 바보 같은 사람? 저는 누군가한테 이게 천성인 것 같아요. 내 이득을 생각 안 하고 내 걸 먼저 챙기는 게 아니라 먼저 남한테 줘요. 무조건 베풀고 줘요. 근데 실애를 들면 며칠 전에 신도분 하나가 전화가 왔어요. 근데 자기가 부적을 정말 지니고 싶대. 부적만 있으면 자기는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부적을 할 돈이 없대. 그래서 제가 그냥 해드렸어요. 네가 돈 벌면 갚아. 그게 보이잖아요. 이 사람 꼭 돼. 그러면 안 되더라도 이 부적을 가짐으로써 희망을 좀 가지라고. 그냥 이게 천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먼저 저라는 사람은 먼저 베풀고 내 걸 먼저 나의 이득 뭐 이런 걸 따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성향들이 있긴 한데 저는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가족들한테도 나보다 먼저 가족이 먼저 그리고 자식이 먼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나쁘게 가지 않고 좋게 이렇게 착하게 자라준 것도 우리 큰아이가 그렇게 많이 다쳤는데도 이렇게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저 평생을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지금은 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신령님이 살려주시고 이렇게 또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는 거 아닌가. 저는 제 아픔이나 힘든 거는 남한테 잘 얘기 안 해요. 그 다른 사람들이 힘든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것부터 해결했죠. 성격이. 못 참아. 불의를 보면 못 참고 좀 이렇게 착한 사람이 뭔가를 당하고 있으면 제가 해결해야 돼요. 그 막 왜 부부간에도 그런 거 있잖아. 막 폭행 쓰는 남자 전 막 가서 막 싸워요. 그러면 이혼해 주라고 그러고 막 데리고 나와버리고 막 안타까워서. 그러니까 오지랖이 너무 넓어요. 오지랖이 넓다 보니까 항상 구설에 휘말려. 근데 그래도 끝은 항상 좋아. 구설에 휘말리지만 그 사람들이 내가 어떤 일이 처음에 제일 먼저 달려올 사람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네. 돌아가시고 나서 네. 염라대왕님 앞에서 네. 염라대왕님께서 잘 살았다, 고생했다, 선택권을 주겠다. 다음에 다시 태어나면 직업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럼 뭐 하시고 싶으세요? 저요? 네. 저는 정치하고 싶습니다. 정치요? 네. 정말로 정치하고 싶습니다. 왜냐? 대한민국의 수장이 돼서 우리 국민들을 정말 다 베풀고 잘 살게 해주고 싶어. 제가 근데 진짜 배포하고 싶네요. 네, 저는 무속인, 전 대통령이 하고 싶어요. 저는 무속인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한테 이렇게 뭐 공수를 주고 이렇게 잘 되게 해주고 이런 것밖에 없지만 대한민국의 수장이 되면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고
참 미칠 것 같아. 진짜 막 눈물이 나. 막 뉴스나 이런 거 막 기사 나잖아요. 그냥 눈물부터 나요. 이 불쌍한 중생을 어찌하오리까. 정말 우리 국민들이 다 이렇게 편안하고 이렇게 정말 안정된 나라에서 이렇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 어차피 한번 태어난 인생인데 행복하게, 건강하게, 즐겁게 살다가 가야 되잖아요. 저는 죽는 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 인간은 태어나면 한 번은 가잖아요. 어차피 태어났다 누군가 다 죽어. 언제 죽느냐가 문제지만 요즘 세상은 어린아이나 뭐 중간쯤 되는 아이나 늙은이나 누가 먼저 죽어도 이상하지가 않아. 왜? 베라벨 병도 다 있고 뭐 진짜 세상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안 죽는 그런 약을, 신약 같은 것도 개발하고 싶어.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이긴 한데, 네, 다시 태어나도 무당하실 건가요? 네. 저는 우리 내가 다시 태어날 때쯤 되면 여자들이 상위 시대가 될 것 같아. 대한민국에서는 아직까지는 여자들이 힘이 약해. 왜냐? 남자들이 진짜 정말 말하는 말대로 힘이야. 힘과 권력으로 눌러버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자야. 남자들이 언어폭행, 폭력, 막 여자들을 너무 무시하고 운전할 때도 막 여자들한테 욕하잖아요. 저는 근데 욕은 안 들어봤어요. 왜냐? 제가 운전을 좀 잘해가지고 남자들도 다 부러워할 만큼 제가 칼에 있어. 운전 잘합니다. 제가 무당의 길을 가보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들이 이 신령님의 공수를 받고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안 좋은 거는 맞고 가고 정말로 좋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좋은 기운을 가졌으면 더 좋은 기운을 받게 해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리고 저는 다시 태어나면 정말 크게 소원하는 바가 하나 있어요. 정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미모를 가지고 태어나고 싶습니다. 아, 지금도 아름다우십니다. 아니요, 아니요. 왜냐면 제가 만약에 태어날 때 부잣집에 자손으로 태어났다라면 저희 부모님은 부잣집이 아니에요. 열심히 사시고 자식들한테 사랑을 많이 주신 거죠. 그래서 부잣집에 정말로 체계적으로 자랐다면 저는 크게 성장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불행하진 않았어요. 저는 행복했어요. 저희 부모님을 가장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내 자식을 낳으면 정말 부모님한테 사랑받은 이상으로, 그리고 이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제 영상이 뭐 즐거우셨다면 즐거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이 그 험난한 세상에서 제 영상이라도 보면서 활짝 웃는 하루라도, 아니 잠깐이라도 이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